아니 이 봉투만 왜 샀어? 그럼 그냥 주면 되지. 다 거기 앞에 돼 있더라고. 그 사람들 진짜. 사람들 다 찾아본다. 어떻게 이 봉투가 7,000원입니까? 어? 한국 돈으로 하면 이거 이 봉투만 이 조그만한 봉투 하나에 7,000원이잖아. 이거 여기다 뭘 그렇게 담아와? 이것도 지금까지 처음이잖아. 처음. 아 진짜. 먹다 얹힌다. 먹다 얹혀. 이거 어떻게 이거 갖다 반품해. 무슨 반품이야? 진짜. 어. 나쁜 놈. 왜 또 기분 좋게 발렌타인 초콜릿? 기분이 안 좋지. 내가 그런 걸 원하진 않잖아. 기분이 안 좋지. 얼마에서 말고 저 프로맥스에서 해야 될 것 같아. 얼마 버는 것 같아. 옛날에 한번 해봤어. 그거 더 비싸지. 좋아. 밖에 한번 해. 좋아. 빨리. 말 안 해. 우리 부인이 막 화내서 밖으로 왔다 그래. 몰려. 아유, 진짜. 너무하네, 너무해, 사람들 진짜. 밖에 안 나가고 싶어? 안 나가고 싶어? 얘가 이렇게 세워서 보관했던 꽃이라 이미 다 피었어 이렇게. 아 그랬어? 응. 괜찮아, 좋은데. 이미 다 피었어. 네. 좀 이게 다른 종인가봐. 이게 좀 부드러운 종이네. 아니 반부터는 하지 마세요. 네? 네?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. 아 하지 마세요. 그 가방만 안 살게 그럼. 아 가방도 초콜릿 두 개도 더 많아. 내가 저번에도 힌트를 줬잖아. 이거 세 개 딱 들어있는 거 보고 하나만 딱 사라고. 어, 나 내가 먹으려고. 내가. 빵이 안 좋아. 나 지금 설탕 안 먹고 안 먹는 거 빵이 안 좋아서. 하나만 먹어 내가. 안 먹어 난. 진짜. 꽃 하나만 딱 사던지. 응? 초콜릿 그거 5불짜리 쬐끄만 거 있잖아. 그걸 하나만 딱 사든지. 과자까지 또 왜 샀어?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냥. 이거 진짜 쉬네, 그지?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꽃이 다 피었어.
진짜 너무했다. 그것도 작은 거야. 좀 더 큰 것도 있어. 진짜 너무했다. 신고해야 돼, 신고. 한국 돈으로 하면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야. 그냥 7, 8만 원 쓴 거야. 내놓고 나한테 나가서 밥 먹자 그러면 내가 나가서 밥 먹겠어요. 두 번 먹을 거 한다. 하지 마, 알았죠? 예. 어? 예. 그래도 또 오이게. 아니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그때 딱 초콜릿 네 개 들은 것만 사오라고. 네 개 들은 게 없더라고. 초콜릿 케이크를 사오라고 했다가. 케이크 사고 또 이거 사고 이거 사고 했으면 100불 넘었어. 하나만 딱. 에코. 자기 부자야? 어? 아니지. 아니야. 나 요즘에 목욕 비누도 안 사는 거 알죠? 나 그냥 도구 비누 그거 하나로 다 쓰는 거 알죠? 그러네.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데요.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다양한 그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.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는요. 발렌타인데이에 그 추측할 수 있는 성인 발렌타인데이의 축일에서 기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서기 269년 당시 로마 제국의 클라우디우스 2세 황제는 군대의 사기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군인들의 결혼을 금지했다고 그 초콜릿이나 쿠키를 함께 건네면서 사랑을 고백한 게 지금의 발렌타인데이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. 오늘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. 오늘 오후 시간이라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곡 들어볼까요?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, 그리고 커피. 또 하나는요, 커피를 사주는 사람에게 만족하지 말고 커피 한 잔을 직접 만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라. 또 빈 커피잔은 상처받은 마음과 같다. 둘 다 다시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으니까. 이런 말도 있습니다.